야, 너 지금 뭐 하는 거야? 그리고 네가 왜 내 잠옷을 입고 있어? 보면 몰라, 매니큐어 바르잖아. 교도소에 오래 있다 보니까 발톱 관리가 안 돼서. 아, 눈 맵네. 그거 창문 좀 열어줄래? 아씨, 당장 안 내려와? 내려와. 미안한데 네가 밑에 있어야겠다. 교도소에서 오래 생활했더니 바닥을 수저하면 등이 베겨서. 침대에선 내가 잘게. 뭐해? 매니큐어 줘. 나 아직 사업은 못 발랐단 말이야. 봐. 야, 나와.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야, 무슨. 아! 아! 어머, 미안. 너무 셌다, 그지? 내가 교도소에서 할 일 없어서 운동만 했더니 근력만 늘었네. 야, 빨리 나와. 세나야, 너 허리 다치면 큰일 나. 그냥 웬만하면 언니한테 침대 양보하고 밑에서 자. 야, 네가 왜 언니야? 내가 너보다 생일 빠르잖아. 앞으로는 언니라고 불러. 네가 아주 단단히 미쳤구나, 아주. 어? 난 4년을 차디찬 냉골바닥에서 잤어. 다음 주부턴 이 방이 내 방이 될 거니까 그런 줄 알아. 그래, 나도 저 미친년이랑 같이 자기 싫거든. 윤솔 쟤 진짜 또라이네. 내가 이번 한 번만 봐준다. 똥이 무서워서 피하니? 더러워서 피하지? 어우, 이불도 왼수야. 할아버지를 깨울 수도 없고, 아빠는 왜 하필 이럴 때 부산 가고 없어? 호텔에서 주무시든지 숙직실에서 주무시죠. 아, 됐어. 저기, 혹시 아버님이 물어보시거든 그냥 부산이 내려줬다고 해? 예. 그럼 안녕히 주무십시오, 부사장님. 이 강치환이가 이대로 주저앉으면 강치환이 아니지. 내가 부산에 왜 가? 내가 유배를 왜 당해? 어떻게든 이 샤인에서 버티고 있어야 할 때. 그러기 위해서는 큰 건을 해야 되는데, 큰 건. 아, 윤솔 저거를 어떻게 처리하지? 황태웅 이놈도 처리해야 되는데. 강치원, 침착해야 돼. 침착하자, 침착하자. 그래.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여기서 무너질 순 없어. 할 수 있어. 해놔야 돼. 나는 강세나의 애비 강치원이야. 세나한테 강한 애비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. 할 수 있어.